안녕하세요. 기계공학 전공 강의 열역학 24강 할 차례예요. 랭킷 사이클 방금 했는데, 그러니까 저번 강의 했는데 재밌었죠? 할만하죠? 이제 그 랭킷 사이클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고, 그 증대시키는 과정 속에서 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랭킷 사이클 관련된 문제 한 문제 정도 풀어보고 지나갈 건데, 그 전에 잠깐 또 오랜만에 들었을 분들도 계실 테니까 복습 한번 잠깐 하고 들어갈게요. 그림만 그릴 거예요. 그림은 워낙 중요하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그림 그릴 때는 PB선도랑 TS선도 딱 외우라고 했죠. 그 다음에 PB선도는 아까 왼쪽을 치우셔서 이런 식으로 안마당이 떨어지는 거고, TS선도는 반추형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상태에서 얘는 거의 똑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등압, 가열, 그다음에 단열, 팽창, 등압, 방열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4가 완성이 된다고 그랬고, 여기가 더 중요하죠. 이게 더 중요해요. 일단 정압 방열 한 다음에 살짝 올라가고,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가시죠. 그래서 또 정점 하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게 되죠. 그래서 내가 방금까지 계산해줬던 랭킨 사이클의 열 효율이라고 하는 i는 여기서 지금 올라야겠다. q1이라는 걸 받고 q2라는 i를 방출하고, 더블 t만큼 이를 하고, 얘는 WP만큼 일을 받죠. 그것 때문에 요거라는 아이는 받은 것분에 이제 WT 빼기 WP 이런 식으로 돼서, 대략적으로 뭐 펌프 이런 거다 무시하고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2 빼기 4에 2 빼기 3 이렇게 나왔죠. 이게 되게 중요했던 지난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것까지가 되게 중요하고, 자 이제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런 열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건데, 일단 한번 요식만을 바탕으로 가볍게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가볍게, 그냥 가볍게 정말 그냥 한번 요식만 보고 대충 한번 생각을 해보자. 대충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대략적으로. 이걸 딱 보고 느꼈던 건 뭐냐면은, 2 빼기 4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2 빼기 1이, 2 빼기 3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첫 번째, 2 빼기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거 뺀 것뿐에 여기서 이거니까. 일단 요 WT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WT가 많은. WT가 많으려면 이만큼 일단 최대한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WT가 많이 상성되기 위해서 얘를 높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보일러의 압력이 높으면 좋아요. 그렇죠. 왜냐. 내가 이거 아까 설명했죠. 저번 시간일 때 압력 곡선이 어떻게 들어간다 했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 했어.
도 이게 압력 곡선, 등은 등압 곡선이야. 이게 등압 곡선. 이게 등압 곡선이라고. 일로 가면 갈수록 압력이 어떻게 돼? 높아지는 거예요. 압력이 높아지는 거라고. 압력이 높아진다고 한다는 거는 얘가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 2번이라는 곡선이 여기에 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압력이 일단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포인트를 맞추는 거는 여기 빼기 여기가 크면 클수록 좋고, 즉 분자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면 좋다니까. F 크면 요게 요게 최대한 작으면 또 작을수록 좋겠죠. 작으면 작다는 거는 압력이 또 얘는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일러의 압력은 높고 복수기의 압력은 내려갈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알겠죠? 기왕 가열시키고 기왕 방열시킬 거면은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그리고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그 방열과 강열을 가열시키면 좋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요 선을 유지를 하는데, 요 등압선을 유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같은 등압선이죠. 이게 이제 같은 등압선이죠. 이게 이 같은 등압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 등압선이 유지가 될 때 기왕이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온도, 여기에 해당하는 이 온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이 온도에서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돼? 면적이 결국은 그거니까. 뭐 그거 뽑아서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만큼 더 WT가 생길 수 있겠죠. 증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엄연히 다른 얘기예요. 얘를 아예 다른 압에서 떨어뜨리는 거랑 요 같은 압력이지만 온도를 더 높여서 떨어뜨리는 거랑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은 보일러의 압력이라기보다도 터빈으로 들어가는 요 2번 있죠? 요 2번. 이 터빈 입구라고 하는데, 이 터빈 입구에 온도가 높으면 좋아요. 그쵸? 가볍게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압력이 낮아야 된다. 똑같은 말로. 그러니까 아까 복수기 압력이 낮아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했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같은 압인데 온도가 내려왔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러기도 힘든데, 같은 압인 상태에서 온도를 내린다고 하면 힘든데, 일단 온도가 내려가 복수기에서 압력이 높으면 좋은 건데, 압력이 낮으면 좋은 건데, 온도까지 낮으면 좀 문제가 생겨요. 네, 이거는 일단 요거는 내가 좀 헷갈리니까 다음에 좀 설명을 해줄게요. 바로 옆에다가.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까지. 일단 요거까지는 요 두 개를 토대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두 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일단 요 정도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더 체크를 해봅시다. 랭킨 사이클의 효율 증대법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동시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한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해준 걸 바탕으로 잘 적어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그 공책을 좀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랭킨 사이클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이, 일단 발생시키는 걸 크게 하면 돼요. 얘를 증가시키면 돼요. 발생시키는 걸 최대한 증가시키면 되거든요. 얘를 증가시킨다는 것, 즉 효율을 증가시킨다는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는 내가 다른 걸 표시했으니까 다시 한번 TS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은 이 면적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하면 돼. 이 면적을. 그러면은 원래 내가 갖고 있었던 사이클이 이렇게 돼 있다고 좀 가정을 해보자. 이게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사이클이야. 내가 원래 이렇게 사이클 갖고 있었어. 이게 사실 거의 똑같아요. 등엔트로피라서 거의 똑같아요. 요 상태인데 만약에 증가시킨다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일러의 압력을 높인다라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은 WT를 증가시킨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은 압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그럼 얼만큼이 증대돼? 이만큼이 증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서 설명했던 것처럼 입구의 온도를 높이는 거지. 얘를 이만큼 높이는 거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이만큼이 증가를 한다는 거. 이 정도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될 거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이 복속의 압력을 낮추는 방법이에요. 이 복속의 압력 자체를 낮춰서, 원래 노란색으로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또 이만큼의 추가 면적이 생기겠죠?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을 한 걸로 기억을 해요. 위로 높이는가, 옆으로 늘리던가, 밑을 좀더 늘리던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요 기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좀더 고찰을 좀 해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 흰색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흰색. 이 흰색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응축기의 압력을 감소시키자. 응축기의 압력을 감소시키자고 하는 건데, 자, 그럼 분명히 이러한 식으로 효율이 증대되는 건 맞아.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니까. 그럼 당연히 이 노란색에서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WT가 발생이 하면서 당연히 분자가 커지니까 열효율이 증대되겠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문제가 있냐? 뭐냐면은, 나 일단 적어줄게요. 낮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에서 증가된 효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면은 응축기 압력이 대기압 아래에서 아래까지 내려야 돼요. 아래가 되어야 돼요. 대기압 아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실 내가 그림을 그렸던 요 압력 곡선. 내가 지금 요 압력 곡선 있죠? 원래 초기에 있었던 요 압력 곡선. 요 압력 곡선이 사실은 거의 대기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대기압인 상태까지, 복수기란 게 뭐겠어요? 일단 이 복수기란 게 별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이런 압력에다가 압력인 상태에서 얘를 식혀주는 것 뿐이거든. 강이나 호수를. 그러니까 사실 요 압력은 거의 대기압이에요. 근데 얘를 더 낮추겠다? 라고 한다는 거는 이 압력이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대기압의 아래가 된다는 얘기야. 그쵸? 그럼 대기압의 아래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 대기압의 아래라는 건 오히려 나는 시키려고 한 건데 반대에서 압력이 작으니까 큰데 대기압에서 반대로 물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막 잘 다른 게 막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공기가 누설되는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고. 그쵸? 첫 번째. 요 관련된 이제 문제를 빨간색으로 써줄게요. 대기압이 아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첫 번째로는 일단은 공기 누설이 될 수가 있어요. 압력이 차이가 나니까. 이게 우려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뭐 압력 낮추면 돼. 어떻게든 잘해서 낮췄다 치자. 근데 이 요거를 시키는 건 이게 방열을 시킨다는 거는 안에다 냉각매체 같은 거를 열교환을 시켜준다는 건데 그 냉각매체가 그 움직일 수 있는 기본적인 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응축기의 그 기본적인 미니멈 압력을 우리 하한 압력이라고 하거든요. 하한 압력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lower limit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밑으로는 내릴 수가 없어. 하한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리고 내려도 그 이상으로 내릴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좀 문제점이 있어. 마지막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수분 함유량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건도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원래 노란색일 때는 여기였어. 그렇죠? 원래 노란색일 땐. 근데 얘가 압력을 낮추면서 여기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원래는 건도가 1이었거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건도가 몇이 됐냐? 1에서 한 뭐 한 대략적으로 한 0.8쯤 됐다고 쳐볼까? 이렇게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만큼에 해당하는 물이 생겼다는 거야, 원래는. 물이 생겼다는 거야. 0.2만큼의 물이 생겼다는 거야.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봅시다. 여기를 확대를 시켜보면 어떤 거냐면은 지금 터빈이 뭐 별게 아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그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란 말이지. 반대로 그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뭐 반대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깔때기가 있어서 공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흐르는 거란 말이지. 공기가. 그래서 이제 얘가 황짝 내면서 이렇게 터빈을 막 돌리는 거지. 근데 지금 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 여기가 되는 거든. 여기가. 근데 이 부분에 뭐가 생기냐면 물이 생기는 거야, 물. 물이 발생하는 거야, 갑자기. 막 돌리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얘 막 돌리면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건도가 싹 내려가면서 물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이 물방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터빈을 치겠죠. 그럼 터빈을 치면은 터빈이 어떻게 돼? 마찰이 생겨서 부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증기로 하는 것보다 물로 치면 일단 터빈의 효율은 감소하게 되는 거고 그것보다도 터빈의 그 날개가 침식이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무리 내려도 좋은데 건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걸 내리려면은 상당히 힘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아, 여기다 적어야 되는구나. 나 문제 풀려고 그랬는데 네, 계획을 좀 잘못 세웠어.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뭐냐면은 그러면은 요 아까 첫 번째 빨간색. 아, 잠시만 보자. 아, 이거 파란색 해볼게. 파란색. 증기를 고온으로 좀 더 가열하는 거야. 이거는 지금 흰색이었으니까 흰색을 표시하고 이건 지금 파란색이었으니까 파란색을 표시해볼게요. 증기를 좀 더 고온으로 가열시키는 거야. 이만큼 여기를 좀 더 고온으로 가열시키는 거야. 자, 근데 이거는 당연히 파란색만큼 되니까 효율이 증가하죠. 그렇죠? 이거랑 마찬가지야. 압력 말고 터빈 입구의 온도 이 2번과 거의 비슷한 건데 이렇게 해서 이게 증가되는 건 맞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온도가 증가하잖아. 온도가 증가한다는 거야. 어디에서 온다면 터빈 입구에서 온도가 증가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터빈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철로 만들어, 메탈로 만들어졌단 말이야. 근데 메탈도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녹아. 그럼 녹으면 어떻게 돼? 증기 때문에 녹으면 터빈 역할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 온도도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야. 금속 재료학적인 고려가 필요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올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뭐가 되냐면 이제 만약에 신소재가 개발된다던가
그래서 막 오래 좀 더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신소재가 개발된다든가, 아니면 세라믹 같은 걸 이용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활용도가 좀 더 증대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통 이제 뭐 메탈이 할 수 있는 이제 허용 온도가 한 620도 뭐 이쯤 된대요. 이쯤 되고. 세 번째 노란색 한번 볼까요? 빨간색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압력을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보일러 압력. 아까 지금 제일 첫 번째 얘기했던 이 보일러 압력.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당연히 효율은 증가되겠지. 증가되는데, 아까 이 검도랑 비슷해요. 봐봐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해피한 건데, 이렇게 되면 해피한 건데, 이렇게 되면 해피한 건데, 만약에 내가 정말 최고로 올릴 수 있는 온도가 이 온도였다고 쳐보자. 이게 거의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데, 원래 내가 올릴 수 있는 최고 온도가 요거야. 이거 이상으로 온도를 올릴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럼 이거를 아는 상태에서 내가 빨간색만큼 온도를 증가시켰다고 이렇게 해놨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딱 여기까지 갈 수 있죠. 지금 포인트 2-가 여기까지 갈 수 있잖아. 왜냐면 내가 올릴 수 있는 최고 온도는 여기니까 압력을 증가시켜서 요거만큼 온도를 얻겠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온도는 여기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여기서 이제 단열 팽창을 해서 터빈을 만들면은 이만큼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 건도가 더 주는 거지. 뭐 0.6 정도로. 그쵸? 그럼 아까 얘기했던 문제가 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대충 보면, 아 그럼 대충 보일러 압력 증가시키면 되고, 복수의 압력 낮추면 되고, 터빈 입구 온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바로 쓸게요. 수분 함유량이 증가돼서 침식에 문제가 있다 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고민을 했냐면 자, 마지막 했던 요 부분 볼게요. 마지막 했던 부분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 자, 마지막에서 올렸어.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올릴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밖에 불가능했어. 그렇죠? 내리려고 했는데 내리서 쭉 내려가면은 건도 감소하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한 번 더 가열시키는 거지, 이렇게. 한 번 더 가열해서 이렇게 내려요. 그럼 뭔가 해결이 되죠. 이만큼이 다시 해결이 되지. 이때는 건도가 낮아지지도 않지. 즉, 추가적인 가열을 한 번 더 가해주는. 이렇게 가열을 해줌으로써 얘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배울 게 랭킨 사이클 중에서 한 번 더 가열해준다고 해서 제열 랭킨 사이클이 자연스럽게 넘어와요. 무슨 문제 있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서 감소가 됐는데, 아니, 이게 감소가 돼도 이게 뜨겁잖아. 이게 뜨거운데, 난 사실 여기서 이제 보일러에서 열을 받고 있거든. 근데 얘도 충분히 뜨겁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지. 이 열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열을 가지고 여기 정도 여기서 가열하는데 좀 쓰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열을 가지고, 초기에 한 여기서부터 한 여기 정도까지는 좀 가열을 시키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거를 뭐야? 재생한다. 열을 재생해서 다시 쓴다. 그래서 재생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리히트 사이클, 리제너레이션 사이클 해가지고 재열 재생 사이클이 나중에 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번 강의에서는 그걸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일단은 그 정도까지는 내가 안 건드릴 텐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나온 게 한 번 더 가열을 하는 재열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이만큼 발생되는 것만큼 얘를 이만큼 가열시킨다는 재생 사이클이 있어요. 이게 되게 어렵다기보다는 좀 귀찮아요. 막 괜찮은 게 너무 많아. 근데 어쨌든 이번 시간에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한테 막 이거 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약간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막 딱 이거 그림을 배우면은 이거를 자연스럽게 생각해보면 돼. 요 그림을 토대로, 이걸 낮추면 면적이 늘어나지 않나? 이걸 높이면 면적이 늘어나지 않나? 근데 뭐가 문제가 있지? 아, 너무 높이면은, 뭐, 온도가 못 견디는 메탈이 있으니까 힘들겠구나. 압력을 높이면은 내려가면, 아, 건도가 감소되는, 이런 식으로 딱 구체화시켜서 하나하나씩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되게 외우기 쉬운데, 대충 외우면은, 막 헷갈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상태란 곡선을 잘 몰라서 그래. 나도 맨 처음에 공부할 때이 상태란 곡선을 모를 때 되게 헷갈렸거든요. 근데 한번 다시 상태란 그런 거를 복습을 쫙 하면서 공부를 다시 해보니까 이게 이제 내 머릿속에 들어온 거지. 그래서 나는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맨 처음에는 뭐 이게 곡선이 왜 이렇게 되는지 뭐 얘가 이렇게 되는지 몰랐어. 나도 맨 처음에. 근데 자꾸 공부를, 왜냐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공부를 자꾸 해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익숙해져가지고 이런 거를 방식으로 여러분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방식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더 자기 거 화해서 하나하나씩 기억을 하면요. 쉽게 공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뭔지 알겠죠? 원래 내가 편입 애들 하는 애들 강의를 할 때는 이런 거를 강의를 잘안 하는데 우리는 그 열역학, 그냥 순수 열역학 강의니까 문제를 하나 풀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가볍게 하나 좀 풀어볼게요. 이쪽 가서. 랭크사이클 문제예요. 내가 칸이 좀 부족한 관계로 좀 글씨를 작게 쓸 테니까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증기가 압력이 뭐냐면 3메가파스칼이야. 그리고 온도는 350도야. 이 상태로 터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터빈에서 압력이 어디까지 떨어지냐면은 75kPa까지 떨어져. 엄청 떨어졌죠? 1000kg가 1메가인데. 그래서 응축, 이 상태의 압력으로 응축기에서 응축이 돼요. 그랬을 때 열 효율, 랭킨사이클 열 효율을 구하는 거예요. 자, 랭킨사이클의 열 효율을 구하려면 각 포인트당의 엔탈피를 알면 돼요. 너무너무 쉬운 거야. 자, 그럼 보자. 그럼 TS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이게 지금 랭킨 사이클이고 증기가 1번에서부터 2번까지 이렇게 갔다가 3번에서 이렇게 되고 4번에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아직 얘기가 없어. 뭐 포화된 증기로 갔다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냥 요게 터빈으로 들어가서 750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는 있는데 이게 그래서 건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얘기가 아직 없다고. 아이씨, 그림을 다시 그린다고 지웠는데 지웠었네. 다시. 웃기겠다. 그림 웃기겠어. 좀 이해해 주세요. 내가 좀 표시를 해주려고 오바해서 그린 건데. 그림이 웃기게 됐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 3번에 대한 요게 지금 건도가 뭔지에 대한 얘기가 아직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포화 증기면은 딱 건도가 1일 텐데 이거에 대한 얘기가 아직은 없어. 그냥 요 증기 상태에서 갔다가 요 증기 이 상태로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이 압력선이 지금 몇 메가파스칼의 압력선이냐면은 이게 지금 3메가파스칼의 압력선이에요. 그렇죠? 여기를 지금 정확 가열을 시킨 상태고, 그렇죠? 75메가파스칼은 어떤 상태냐면 요 상태지. 이게 지금 75kPa인 거야. 이게 지금 확 떨어진 거야. 이렇게 확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팽창이 되니까.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온도는 어떻게 온도냐면 350도래. 350도라는 게 여기 온도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게 되게 이해하기 좋아. 이 온도가 T2인데 350도래. 왜냐면 여기는 아직 온도가 안 나왔어. 뭐 이런 상태예요, 지금. 그랬을 때 열 효율을 구하는 거야. 그럼 열 효율을 구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 1, 2, 3, 4를 알아야 돼, 1, 2, 3, 4. 이걸 알기 위해서는 구해야 될게 뭐야? 1, 2, 3, 4를 구해야 돼요. 요게 핵심이에요, 요거. 그럼 요런 랭킨 사이클을 바탕으로 이걸 1, 2, 3, 4를 구할 수 있느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런 게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역학적인 에너지는 무시한다, 뭐 스테디 스테이트다라는 건 당연히 깔고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죠. 상태 1부터 볼게요. 1번 상태 먼저 볼게요. 1번 상태 같은 경우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내가 지금 이걸 잘못 썼구나. 번호가 좀 바뀌었네요. 내가 다시 이거 좀 바꿨어야 될것 같아.
4번 상태 먼저 볼게요. 4번 상태. 왜냐면 여기서는 1, 2, 3, 4인데 내가 지금 1, 2, 3, 4를 했기 때문에 요거 맞춰서 할게요. 상태 4번 먼저 볼게요. 아, 그럼 되게 헷갈릴 텐데. 해보자. 상태 4번 요거 구할 건데요. 얘는 압력이 뭐야, 지금? P4가 75kPa이거든요. 그리고 응축이 됐을 때 여기는 포화증기, 포화액체예요. 이때는 Saturated Liquid예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쉬워요. 그 이상 상태의 물 테이블 보면요. 이게 다 나와 있어요. Saturated Liquid인데 압력이 75일 때 딱 테이블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테이블 쫙 있을 때 압력 쭉 찾으면 75kg 딱 있고 거기에 Saturated Liquid 상태에서의 엔탈피가 딱 구해져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원이 384.39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거 일단 구했어요. 하나 구했어요. 보시면 알겠죠? 그 다음에 상태 1로 갈게요. 상태 1을 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은 얘는 지금 Saturated 상태가 아니에요. 그니까 지금 요 선상에 있는 애는 구할 수가 있어, 테이블로. 그쵸? 근데 얘는 관행 상태지 Saturated가 아니거든? 그럼 테이블에서 이걸 구하는 게 어려워. 그럼 어떻게 구하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은 일단 여기서 얘는 펌프의 일을 받았거든? 그치? 그러면은 연력학 제2법칙, 1법칙에 나온 식에 의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 델 Q는 DH 빼기 VDP잖아요. 근데 단열이니까 얘가 지워진다고? 그쵸? 그럼 얘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일단 다시 천천히 써볼게요. DH는 플러스의 W, 그니까 오픈 시스템의 1인데, WP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WP란 아이가 시스템에 들어오는 거잖아? 마이너스가 받고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지, 요게.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싶은 이걸 적분을 이게 델피 이렇게 들어가겠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적분을 때리면은 제로는 1 빼기 4 들어가고 여기다 마이너스에 WP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구하고 싶은 4를 1과 4, 1과 펌프에 관련된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 여기서 이걸 쓰면 안 되겠다. 이거 자체가 WP니까 이렇게 들어가야겠네. WP는 1 빼기 4니까 1은 잠깐만 맞네 이렇게 돼야겠지. 그래서 요거 들어가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내가 이거를 4라고 해서 내가 미안해요 내가 지금 1, 2, 3, 4를 헷갈려가지고 이게 4 이렇게 들어가겠죠. 4 상태 4일 때는 H4가 지금 4죠. 네, 여기서 1, 2, 3, 4짜리 헷갈려가지고 썼어요. 1 빼기 4니까 이렇게 되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1이라는 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내가 지금 1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1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4에다가 펌프 1을 더하면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4는 여기 있으니까 펌프의 1만 구하면 상태 1에서의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펌프의 1은 어떻게 구하냐? 아까 여기서 썼던 것처럼 펌프의 1은 원래는 마이너스 VDP인데 마이너스 앞에 붙어 있으니까 그냥 VDP예요. 이걸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걸로. 그럼 계산해보죠. 얘는 V 적분을 해주면은 P2 빼기 P인데 이 V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거의 정적이거든요. 여기서 이 물은 비압축성이라서 V1과 V1이 거의 똑같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게 되게 어려워, 문제 풀 때. 그러니까 막상 이런 걸 까먹으면 문제 풀 때 되게 어렵거든요. V1과 V4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V4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P1 빼기 P4를 해주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우리가 지금 1과 4는 3MPa인 거 75kPa인 거 아는데 V4를 모르잖아. 어디서 구하냐면 여기서 구하는 거야. 이걸 구하기 위해서 앞에 테이블 있죠? P4가 75kPa Saturated Liquid 상태에서의 H4도 나와 있지만 사실 이 밑에는 V4도 나와 있거든. 그 V4도 같이 구하는 거예요. 0.001037 이렇게 이게 나와 있어요.
요걸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나한테 지금 수업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도 어떠한 사람, 조교도 이렇게 풀어주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다들 솔루션 보고 그냥 이렇게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나 지금 하나하나 순서대로 지금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 진짜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에. 있을 수, 뭐 유튜브 보면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진짜 없어요, 주위에. 한글말로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는 컨텐츠 자체가 거의 없다고. 내가 그걸 해주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게. 설명 하나하나씩 해주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잘 자세하게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잘 들어요. 그럼 요 상태를 계산해주면 난 펌프에 대한 일을 알 수가 있잖아. 그럼 보자. 계산해 볼게요. 0.001037 미터 3승 퍼 킬로그램에다가 압력은 뭐야? 1 빼기 4가 뭐야? 1은 2랑 똑같고 3메가파스칼 75니까 3000으로 바꿀게요. 3000 빼기 75 킬로파스칼 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2를 바꿔야 되니까 단위를 1kPa per m 3승이 1kJ이니까 자, 이것도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거는 뉴턴 퍼 미터 제곱이야. 그럼 뉴턴 퍼 미터 제곱에 미터 3승이 있으니까 뉴턴 미터잖아. 이건 줄이잖아. 킬로줄이랑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킬로파스칼, 킬로파스칼 주어지고 미터삼성, 미터삼 주어지니까 킬로그램당에 1이 나오는 거야. 이게 엔트로피 단위잖아. 이게 들어가는 거야. 그걸 계산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03.03 킬로줄 퍼 킬로그램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걸 알기 때문에 비로소 여기다 넣어주면 나올 수 있죠. 4가 뭔데? 384고 P가 뭔데? 3.03이니까 두 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387.42. 진짜 이거 열역학이요. 이게 보통 열역학 2의 중간고사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애들 못 풀어서 진짜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거 진짜 못 푸는 사람 많아요. 이거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진짜 없어요. 나도 옛날에 공부 진짜 힘들게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1번 구했죠? 2번은 되게 쉬워요. 2번 구하는 거는 그냥 표 보면 돼요, 표. 근데 이거 표를 잘못 찾는 사람이 있는데 1번 표는, 4번 표는 Saturated Liquid가 나와 있는 이상상체. 그러니까 이상상체. 2페이스를 찾아야 돼요. 물인데 2페이스짜리를 찾아야 되고 왜냐하면 이상상태니까 이게 물도 있고 기체도 있는 요기 상태의 프로퍼티를 나타내는 테이블이 있고 요기를 나타내는 테이블이 있고 요기는 없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거야. 여기는 어떻게 하면은 그 슈퍼히트라고 하는 테이블을 찾아야 돼요. 슈퍼히트. 그 슈퍼히트라는 테이블을 찾으면은 이 테이블을 찾으면은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압력을 알아야 되고 2번 상태 압력이 3메가파스칼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때의 온도가 350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서 쭉쭉쭉쭉 찾아서 보면은 뭘 구할 수 있냐면은 H3가 31115.3kJ per kg인 걸 알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사실 지금 구한 게 4 구했지, 1 구했지, 2까지 구했어요. 아, 이거 3이라고 적었네, 자꾸. 내가 헷갈려서 그래요. 2.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그럼 이제 상태 3만 구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상태 3도 어디에 있냐면 요 구간에 있잖아. 이게 어느 구간이야? 투페이스 구간이거든? 근데 문제는 이 3이라고 하는 애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의 이 건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이게 핵심이야. 이걸 그 왜냐면은 이 투페이스의 테이블은 딱 두 개밖에 안 남아있거든. Saturated Liquid인 여기랑 Saturated Vapor인 여기밖에 안 남아있어.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증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 건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건도 어떻게 구해? 2번과 3번의 엔트로피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2번과 3번의 엔트로피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2번의 엔트로피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엔트로피 테이블 찾아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6.7428이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상태 3 찾을 수 있어요.
왜 찾을 수 있냐면은 건도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 건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내가 이거는 상태 3의 압력이 75kPa인 건 알고 있거든요. 75kPa인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믹스처라는 거지 섞여 있다는 거지. 근데 S3가 S2랑 같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 같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건도를 계산할 수 있어. 왜? 건도라고 하는 거는 일단 내가 구하고 싶은 S3라고 하는, 만약에 이거 구하고 싶다고 하면 S3라는 애는 이 IS 이거는 일단은 그 상태에서 플루이드의 그러니까 아 여기 요 상태 요 상태의 엔트로피에다가 더하기 가스 Saturated Vapor인 상태에서 F를 빼. 그럼 뭐냐면 여기서 또 여기까지 길이거든? 요 전체 길인데 이거의 퍼센트 X4만큼 3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해, 요 얘기는 다 했죠 내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래서 내 설명을 잘 안 들으면 여러분 힘들 거라는 거야. 내가 계속 여러분한테 많이 이런 거 알려줬어요. 문제도 풀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태량에다 건도를 더한 요거 플러스 요게 되는 거지. 즉 좀 뿌듯하다. 그래 내가 이런 거 다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요게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SF야. 왜냐면은 지금 같은 등합선 상태에서 요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SFG-이 SF인 거야. 거기 X만큼 곱하면 딱 여기가 나오는 거지. 그걸 더하면은 그럼 요거 이용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FX3가 G에서 F판 뺀 FSG 이게 FS에서 G를 뺐단 얘기고 S3-이 SF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죠. S3가 2랑 같다는 사실 알고 있고 요거라는 거 알고 있고 테이블을 찾아서 75kPa인 거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SF랑 SG가 다 나와 있거든. 여러분 테이블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이거 내가 계산을 테이블로 찾아서 하면은 써줄게요. 6.2434분의 6.7428 빼기 Saturated 1.213이요. 요게 이렇게 7.4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답이 뭐냐면은 건도가 뭐냐면은 0.886이야. 이걸 이제 아는 순간 나는 엔트로피를 계산, 엔탈피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건 LJ3니까. 그럼 계산해 볼게요. 내가 여기다 좀 적을게요. 자, X3가 0.886인 거 알았어. 근데 나는 이 테이블을 통해서 P3가 75kPa이라고 하는 거랑 이 투페이스 상태라는 이 테이블을 보면은 알 수 있거든. 뭐를 알 수 있어? 엔탈피가 F, 포화 증기일, 포화 액체일 때랑 포화 증기일 때의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 자세히 하는 거 잘 이해해요. 이거 테이블로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테이블에 뭐라고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제 답 써줄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 그럼 이제 H, 내가 구하고 싶은 H3는 어떻게 구하냐? HF에다가 X3를 한 다음에 HG 빼기 HF를 해주면 돼. 이거를 HF는 플러스 H3에 요걸 간단하게 HFG라고 나오거든. G 빼기 F라고 해가지고. 그 이거에 대한 테이블 값이 다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테이블을 구해 계산해보면은 384.39가 나오고 건도 X3은 0.3886이니까 이게 나오고 이 HFG도 따로 계산이 돼요. 278.6이네.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H3가 나온다고. 2403.2 이렇게.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1, 2, 3, 4 다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럼 이제 게임 끝이지. 여기다 적을게요. 이렇게 설명 깔끔하게 할 수 없어. 진짜 힘들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진짜 제발 잘 들어요. 여기다 해야겠다. 일단
랭킨 사이클이라고 하는 열 효율은 당연히 그냥 똑같아요. 이거 이렇게도 한번 설명할 수 있죠. 뭐 아까 내가 WT 뭐 이렇게 됐는데 그냥 1-Q인분의 Q아웃이라고 해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효율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효율을 쓸 수 있어요. Q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넣은 양이야. 그럼 뭐야? 2빼기 1이겠죠? Q아웃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뺀 1이야, 뺀 1. 내가 그러니까 터빈 이용 하나 무시하고 3 빼기 4겠죠? 그럼 내가 계산한 1, 2, 3, 4 바탕으로 해서 계산하면요. 내가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답만 쓸게요. QE는 2728.88 이렇게 되고 Q아웃은 2018.81 이렇게 나와요. 그럼 계산해보면은 게임 끝났죠? 1 마이너스 2728.88에 2018.8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답이 0.260이 나와서 답이 26%가 나옵니다. 아, 여러분 진짜 미안해요. 내가 칠판이 너무 좁아가지고 예, 좀 이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든데 답은 어쨌든 0.26이에요. 잡히는지 모르겠네. 잡혀요? 카메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그러니까 막상 문제를 좀 풀어보니까 조금 다르죠, 느낌이. 왜 다르냐면 이게 사람들이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다 강의를 딱 해줘서 딱 했는데 막상 문제 풀면 못 풀어. 왜 못 푸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왜 못 푸냐면 이런 걸 못해서 그래, 이런 거.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거, 이런 포인트. 이 WP를 이렇게 계산해서 하려고 하는 이 포인트. 분명히 설명해줬거든? 거의 정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구하려고 하는 요 포인트. 이걸 잘 못해. 막상 구하려면 잘 못 구해. 그 다음에 그림도 막 그냥 이렇게 구해서 그림도 내가 이렇게 모르네. 아, 말이 없으니까 이걸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림도 대충 여기 구해가지고 여기 Saturated Liquid 값만 구하고 있다고, 아니 Vapor 값만 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건도 안 하고 막 건도 안 하고 그냥 대충 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틀리는 거야. 값이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 0.886이라는 거는 거의 90%라는 얘기인데 20%라는 차이가 엄청나요. 그럼 효율이 막 뚝뚝 떨어져 뚝뚝 올라가는 거야 막 갑자기. 왜냐면 내가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막 거의 막 0.3 나와. 그럼 여러분 나중에 조교한테 가서 나 이거 왜 틀렸어요? 딱 보니까 이래서 틀린 거야. 근데 그 틀린 이유도 잘 몰라. 너무 복잡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열역학 시험 중간고사 보면요 어떠냐면 막 되게 짜증나요. 막 하나 틀리면 다 틀려. 말 생각하면 여기를 틀렸어. 그럼 다 틀리는 거야 사이클 다 계산할 때. 왜냐면 연결이 다르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공부를 하나하나 풀 때 좀 깔끔하게 푸는 연습도 좀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푼 거 지금 잡아보시면 어떤지 알게요. 이게 내가 평소에 공부하는 스타일로 좀 본 건데 엄청 깔끔하게 풀어요. 이거를 다 그냥 열심히 딱 공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설명을 할 수 있는 거, 문제 풀 때 이렇게 풀 수 있는 거라고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오케이. 그, 리히트 사이클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시간이 25강이니까 아마 안 할 것 같아서 바로 이제 오토 사이클 넘어갈 것 같고요. 리히트 사이클 관련된 문제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풀어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좀 긴 시간 많이 썼어요.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25강 때 오토 사이클, 디젤 사이클 관련된 문제 좀 풀어줄게요. 오케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